가장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제가 예전에 네. 그 이상형으로 많이 언급을 했던 분인데 아직도 제대로 본 적이 마주친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요? 그 마마무의 화사씨. 마마무 분들하고 네. 했는데 네. 제가 요즘 마마무 분들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해요. 네. 네. 뵙고 싶은데 네. 분 작업해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그 요즘에 그 마마무의 네. 화사씨랑 화사씨랑 네. 바로 나오네요. 아까부터 마마무 마마무. 네. 얼마 전에 축제 무대 때 뵀는데 네. 인사만 수줍게 드리고. 와, 왜 수줍겠어요? 네, 제 술 안 마시면. 네. 네. 그리고 제가 연예인 울렁증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제 마마무의 화사 씨가 듣고 계시다면은 로코 씨하고 이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좀. 갑자기 멋진 척해 오늘. 뭐 갑자기. 갑자기. 오늘 라디오로 막 갑자기 멋진 척하고 막. 화사 씨. 안녕하세요, 로꼬라고 합니다. 네, 음악하고 있고요. 네, 제가 외모를 보고 끌렸지만 제가 노래도 많이 앞으로 들어보고 네, 하겠습니다. 꼭 제 목소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마무 화이팅! 언파하고 싶은 아티스트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로꼬 오빠랑 로꼬 오빠가 하는 로꼬만의 장르 있잖아요. 그 장르와 함께 저랑 그냥 콜라보 같은 걸 많이 해보고 싶어서 작업을 오빠랑.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마마무 아저씨요? 마마무 아저씨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오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처음 뵙죠.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계속 약간 TV 보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을 원래 자주 하는 것처럼 진하게 하고 오셨잖아요. 강렬하긴 했는데 그날에 이제 뭔가 귀여움이 보였어요. 행사장에서는 네. 멀리서 본 적 있어요. 저 그때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기억을 하시는구나. 되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기억이 꽤 강렬했어요. 꽤 강렬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기타의 제가 되게 미치는 분이에요. 어 그래? 기타 되게 좋아해요. 그냥 듣자마자 아 역시 역시 로꼬 오빠구나 역시 역시 형 오빠 역시 형 오빠 오빠 가이드 들었어요. 아 되게 이트 있게 진짜 잘 쓴다. 어머 배우고 싶어요 오빠한테. 많이 안 쓰지. 녹음하기 전에. 녹음하면
내가 말 많이 떠들게. 잘게 얘기하고.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혜진이가 선물을 줬어요. 혜진이가 그냥 봄이야. 넌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술 먹자고 했어. 야, 오케이. 오케이, 여자친구가 누구야? 약간 이미지 혜진인데. 어, 여자친구가 혜진인데? 갑자기 술 먹자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보자. 잡보자. 무대 연출은 누가 아이디어였어요? 오빠가 네. 테이블이랑 이런 거 다. 네. 이게 뭔가 정말 어떤 꿈을 이룬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사상은 어땠어요? 오빠랑 이렇게 무대를 꾸미게 된 게 제가 막 별이 빛나는 밤으로도 활동하고 했는데 오늘이 저한테 재밌는 그게